여러분, 뭔가 보이시나요? 오늘은 매지가이로 시작해 볼 건데요. 잘 보면 한자 두 개와 히라가나 아홉 개가 숨어 있습니다. 어때요? 뭔가 찾으셨나요? 잘안 보이신다고요? 그럼 조금만 뒤로 물러나 보실래요? 어때요? 보이시나요? 그래도 안 보이신다고요? 그럼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어때요? 전혀 못 찾으셨다고요? 사실 이 매지가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볼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m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화면에서 좀더 멀리 떨어져 볼게요. 막 흩어져 있던 물방울들이 히라가나와 한자로 변신합니다. 그럼 이제 숨어 있는 글자들을 공개합니다. 하나레 떼 이때모 떨어져 있어도 고고로와 히토츠 마음은 하나. 이 광고 아랫부분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둡시다. 다시 언젠가 예전의 거리로 되돌아가기 위해 소셜 디스턴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광고의 디자인과 메시지 내용 모두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코로나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생활 수칙들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교해 일본의 소셜 디스턴스의 모습과 그 포스터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표현을 알아보려고 해요.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할 무렵, 일본 초등학교의 개학식 모습이 화두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수업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약간의 조롱 섞인 평가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어찌 보면 이것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실시간 화상 채팅 웹이나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사용하여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일본 은행의 모습인데요. 3인용 소파 중간에 은행 마스코트 인형을 둬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치고는 정말 귀엽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방법 같네요. 사실 일본도 테레워크,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평일의 여유 시간에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되도록 네트방킹,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사람의 밀집도가 높은 버스 안은 어떨까요? 먼저 버스가 주행할 때는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키며 운행하고, 운전석 주변 좌석은 저렇게 노란색 테이프로 경고문을 붙여서 아예 이용할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운전석 측 노란선 이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아예 막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일본 버스는 앞문으로 내리기 때문에 하차할 때는 앞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좌석 간의 거리 두기를 지향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그렇게 지키기란 좀 어려운 일 같기도 하지만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는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곧 괜찮아지겠지 했던 코로나라는 녀석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코로나 3대 예방 수칙,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모두 잘 지키고 계시죠? 일본어로 이것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리두기 주분나 교리오 토르 충분한 거리를 둔다. 마스크 작용 이것은 그 말 그대로 마스크 노 자쿠요. 마지막 손 씻기는요? 시까리 대아라이 확실히 손 씻기라고 하네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코로나 예방에 十分な 距離を 取る, 마스크노 착요, 시까리 대아라이 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죠? 그럼 이제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로나 방역 관련 포스터와 여기서 사용된 일본어 표현을 공부해 볼게요. 먼저 두 남녀가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사진이 있네요. 아마 거리두기를 해야 하니까 간격을 두고 서주세요.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걸 일본어로 표현하면 조금 어려운 한자가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볼까요? 간격을 아けて 오나라비 ください. 간격을 아けて 오나라비 ください.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 서 있는데요. 우리도 등교할 때 차례대로 줄을 서서 잠시 기다렸다 입장하잖아요. 이에 맞는 일본어 표현은요. こちらで お待ちください. こちらで お待ちください.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우리나라처럼 발자국 모양이 있는 곳에 간격을 두고 서서 순서를 기다리라는 뜻이 되겠네요. 앞서 두 개의 포스터에 사용된 일본어 표현을 정리하면 뭐뭐해 주십시오 라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쓰는 말인데요. 동사의 마스형 앞에는 오, 뒤에는 구다사이를 붙이면 부탁할 때 사용하는 존경 표현이 됩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가크, 쓰다. 오카키, 크다사이. 하나스, 말하다, 이야기하다. 오하나시, 크다사이. 키크, 듣다. 오키키 쿠다사이. 요무 읽다. 오요미 쿠다사이. 다음은요. 어떤 내용의 포스터일까요? 네, 그렇죠. 마스크를 쓰자 정도의 내용일 텐데요. 장소가 엘리베이터 아니니까 엘리베이터では 마스크를 착용しましょう.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거리를 두고 서 있네요. 역시 엘리베이터 아니고요. 자, 그럼 엘리베이터で 離れて 立ちましょう. 엘리베이터 안에서 떨어져 섭시다. 방금 본 포스터에는 마쇼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권유하면서 함께 하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끄, 가다, 이기마셔, 가에르, 돌아가다, 돌아오다, 帰りましょう. 飲む, 마시다. 飲みましょう. する, 하다, しましょう. 여러분,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 勉強しましょう.
오늘은 우리나라처럼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일본의 모습과 그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코로나 생활 방역 관련 일본어 표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퇴치돼서 마스크 없이 일본이나 전 세계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충분한 거리를 두기, 충분한 거리 두기, 마스크의 착용, 마스크 착용, 시까리 대아라이, 확실히 손 씻기의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생활해야겠죠? 코로나 조심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주제에서 또 만나요. それじゃ、またねー!